무작위로 희귀요물 하나를 획득합니다. 볶음. 더 많은 엘리트.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엘리트. 고. 볶음의 맛. 볶음, 볶음. 전체. 분노 돌걸. 근데 전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아, 잠깐만. 갈비찜. 폭발 포션, 폰멜 타격. 아니, 타타타타타. 오타격 핸드 너무 끔찍하다. 아니, 저 폭탄만 잡혔으면 잡는 거를 흘려보내기. 완타, 대학살. 완타가 지금 태학살이 더 세지. 전투 체면 전투 장비. 요. 아니, 핸드 왜 자꾸 이렇게 발려? 닥치기. 이 정도면 괜찮네. 조개화석, 지옥불, 피피, 천둥, 천둥, 지옥불, 전투 최면 지옥불. 이게 또 떨지. 피병. 발화, 오퍼컷, 완타. 해시계.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넣어야지. 그래. 흘려 간내기를 어떻게 안쓸수 있죠? 에서 몇대 맞아봤자 어차피 육각령이라서.
어차피 육각령이라서 별 차이 없어요. 머검, 광란. 전투 최면에 지옥불이 있는데 광란 넣어놓을까? 박치기도 있고. 지옥불 너무 좋아. 전투 장비 절단 천둥. 전투 장비도 강화해놓을까? 육각령은 잡겠지. 바로도 있는데. 일일일일일일댐. 볶음갓. 재생 포션. 화형. 화형이냐, 지옥불이냐, 어둠의 포옹이냐. 전투 최면 있어서 어둠의 포옹 각보기가 조금 그렇지. 무겜각도 없고. 근데 어둠의 포옹을 넣으면 이제 해식의 기능성이 생기는 거지. 가시게. 근데 전체 지옥불 정도 땡기면은 어둠의 포옹이 발동을 안 하고. 지옥불 한장더 넣어서 지옥불 전투 최면으로 다 때려잡는 것도 괜찮지. 아니면 그냥 화형 넣어서 애들이나 좀 챙기든가. 룬피 지옥불. 룬피 지옥불 해시계. 또 애타게 무감각을 찾겠구만. 화형부터 강화하고 좀 전투를 하고 싶은데 불이 여기가 나은가? 물음표 좀 많이 있네. 몸풀기. 몸풀기. 발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내드. 아이씨. 이제 네드 때려야 돼. 급격히 똥겜화 되어가는구만. 연타.
몸풀기 연타. 스네코면은 무장해제. 칼집 같은 거 생각하면은 무장해제죠. 전투 장비 있어서 강화 안 하고도 쓸수 있어. 흡혈. 좋네요. 지금은. 그 유물이랑 바꿀 수도 있고. 아이고, 이런. 저거 잡아야 되는데. 치약 안 걸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전투 장비도 없는데. 그리고 애초에 저거 오른쪽에 관리자 계속 살려놓으면은 부상 때문에 게임 오버 된다. 팽이, 파워포션, 무감각. 무감각 받다죠. 주판. 글쎄. 오리아르콘 무장의 샛별. 무감 파라 몸풀 연타. 23, 10, 12, 24. 못 잡네. 여기서 피좀 채울 수 있을까? 개꿀. 풀피 가능. 감사합니다. 충격파 대학살. 충격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었다.
부적 미라손까지 무감각 혈안 혈안 무감각 다 괜찮아 보이네요. 아니면은 한 장 제거나 더 할까? 근데 무감각 지금은 재료가 모자란데. 아까 내가 주판 걸렀지. 룸피 나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지금 봤는데 팽이가 있네. 팽이의 시계? 몸풀기랑 흡혈 같은 거 남기면은 원턴 킬덱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무감각 챙겨놓자. 지옥불로 고구마 잡고 버섯은 천천히 먹자. 지옥불 빨리 또 나온다. 이도류 이도류 무감각? 근데 지금 무감각 먹이가 계속 공급이 안돼. 이거 못 잡겠는데. 소멸카드가 없네. 연탄은 소멸에도 좋고 힘에도 좋고 만능이죠. 파워포션이 잘 해줘야겠는데. 아씨 집을 게 없네. 이러면은 지옥불도 못 쓰잖아. 야, 방랑 갖고 왔나?
화형 카드를 돌려준다. 잡긴 잡겠네요. 타락 나서 다행이야. 타락추 한돌개파 힘 있긴 있지. 아니면 발이도 괜찮고 무감각 투장이니까 한돌 발이 지옥불 지금 다 쓸 수 있지. 사신 없으니까 발이가 낫겠지. 저열 부족 최고다. 여기서도 굳이 엘리트 잡으면서 위험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엘리트가 길을 막고 있네요. 일반 몹도 빡셀 것 같은데. 아 전투 너무 많어. 덱도 별로 안 센데. 아... 아이 미친. 아 얘네들 뭐야? 그냥 무관 쓸걸. 아무튼 이제 발이 있었으니까 천천히 잃어버린 체력 다 채우면서 잡읍시다. 화염 포션, 화염 포션, 난타, 금속화. 아, 현두미들 언제 잡지? 아유 극혐 개극혐. 아니면 여기서 흡혈로 피를 세고도 먹을까? 바리케이트가 없어서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은데.
편의사님 반갑습니다. 엥, 잡아야 된다. 공포 포션. 8화. 8화. 이발화 보스 뭐지? 도누데카? 도누데카 하면은 바로 하나 더 넣을까? 무감각 두 장 넣은 것도 도움이 되겠네. 얘는 기모아서 저 뭐냐 저거 지옥불 한방 쏴주면은 참 좋겠다 그죠? 천둥. 아이 구불구불한 쓰레기. 에서도 지옥불 한 방에 끝나죠. 윙부츠. 이거면은 엘리트 도망칠 수 있겠다. 다행인데. 이제 그냥 강화만 하고 보스까지 가면 되겠다. 엘리트 안 그래도 잡기 껄끄러웠는데. 얘도 지옥불 한방 가야되나? 아우 진짜 기생충 패턴 극혐이다. 디지몬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잡을 수 있나 이제? 19 곱하기 9. 충분히 잡네. 1타, 2타, 난타. 이제 강화할 것도 없어. 뭐 그래도 옆으로 가자. 아, 현두미. 무감각 두 개라서 도누데카는 큰 문제 없을 거고. 흡혈이나 하면서 올라가자.
연쇄, 소돌, 충격파. 충격파 하나 더 쓸까? 그러면은 약화 걸 수 있는데. 아니면은 연사 하나 넣을까? 갓격파. 드롱. 금속화 다리 전체 치욕불 아예 딜 모자라는구나. 많이 발화가 다 밑에 빠져있었어. 그래도 저거 데카가 계속 어지러움 보충해주니까 할만할 거야. 흡혈도 되고. 도넛 핥아 먹는 덱. 17클 슥슥 승리?